전편에서 본 배경 속에서 드디어 우리 주인공인 바타비아호가 등장합니다. 바타비아호는 17세기에 동인도 회사가 만든 배들 중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배수량 1200톤, 배길이 48m, 4층의 갑판선을 갖고 있었고 30문의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배의 가치와 선적된 화물만으로 보석선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우선 배를 건조하는데 한화로 약 90억 원 이상 들어갔고요. 오늘날 한화로 220억 원이 넘는 금은보화도 싣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동양에 가서 향신료를 사오는 거죠. 물물교환을 위한 갖가지 비싼 보석과 사치품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물선의 안전한 항해를 총지휘하는 직책이 있었으니 바로 선장입니다. 그리고 바타비아호에는 야콥스라는 이름의 노련한 선장이 있었어요. 문제는 동인도 회사의 배에는 선장 야콥스보다 직책이 높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에서 동인도 회사를 대표해서 거래를 하는 지배인급 되는 높은 관리직 직원이 배에 타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배에 실려있는 재화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에서는 이 최고 지위에 있는 직원을 대상인이라고 불렀고요. 바타비아호에는 프란시스코 펠사르트라는 대상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상인 펠사르트는 선장인 야콥스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급자였고 선장한테 지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상인은 해상 경험도 없고 항해에 대해 잘 모르는 문외한이었는데 이 사람이 선장한테 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대상인 펠사르트와 선장 야콥스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바타비아호가 좌초하는 그 아찔한 순간을 보겠습니다. 때는 1692년 6월 4일 바타비아호가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지 211일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바타비아호는 무려 211일째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별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괴혈병으로 죽기는 합니다. 괴혈병이 오랜 기간 야채나 채소, 그러니까 비타민을 섭취를 못하면 걸리는 병인데 이것 때문에 한 1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나 당시 상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괴혈병 사망률이 낮은 거여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빼면은 뱃일은 상당히 무료했고 뱃사람들은 지루한 상태였다고 해요. 끔찍하게 맛없는 음식과 뭐 형편없는 식수 이런 거 제외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야콥스 선장이 계산한 정오 위치로 보아서 바타비아호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00km 정도 떨어져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마음을 놓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아, 뭐 가까운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네, 우리 망망대해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놀고 있던 거죠. 언제 여정 끝나나 하면서 지겨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 당시 해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표시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해역들 역시 전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보면 여기가 바다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타비아호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해역을 항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6월 4일 새벽 3시가 지났을 즈음 자정 당직을 쓰던 한스라는 애, 얘가 있었는데 얘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배 뒷부분에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바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정면에 백파가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이 백파가 해안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일어난 흰 파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스가 곧바로 야콥스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야콥스 선장은 아, 졸려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냥 너가 달빛이 비친 거를 잘못 본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타비아호의 항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전속력으로 전진을 하다가 바타비아호는 갑자기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수면 위로 빼꼼 올라와 있던 암초에 크게 부딪혔다고 해요. 그 암초에 부딪히고 곧이어 수면 아래에 있던 산호초까지 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는 배 앞부분이 암초 본체에 부딪히고요. 산호초가 선체를 뚫고 나와서 배 뒷부분은 바닷물에 잠겼고 배는 암초에 꽉 박혀버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암초와 부딪힐 때 엄청난 충격으로 배 위에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와갖고 아, 한밤중에 뭔 일이야, 이러는 거죠. 배의 최고 상급자인 대상인 펠사르트가 있습니다. 얘도 자다가 암초에 박은 충격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잠에서 깹니다. 얘가 잠 옷차림으로 갑판에 나와보니까 아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선장은 여기저기서 선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고 배는 막 삐걱삐걱 거리면서 곧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바다에 대해 문외한인 펠사르트도 아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직감을 합니다. 야콥스 선장은 배를 구하려고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요.
백악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아직도 바타비아호의 돛세계는 모두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배를 계속 암초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돛을 빨리 접어야 됐죠. 근데 이게 872제곱미터나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한 265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돛이죠. 이걸 다 접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급하게 돛대로 올라가서 돛을 접습니다. 야콥스는 또 버릴 수 있는 건 모조리 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선원들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배는 게으름 피우는 선원들을 때릴 때 쓰는 채찍이 있었는데, 야콥스가 굳이 이걸 휘두를 필요도 없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막 느적느적 게으름 피우던 선원들도 이때만큼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너도나도 발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선원들을 때릴 때 쓰는 채찍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당시 선상 규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포죠, 대포. 바타비아호의 대포는 한 문당 1톤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평소에는 이 무거운 대포를 밧줄로 묶어서 갑판에 붙들어 매두거든요. 선원들이 급하니까 도끼로 밧줄을 잘라낸 다음에 대포를 바다 쪽으로 내 던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배의 무게가 30톤 정도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필요 없는 물건들, 상자, 밧줄도 죄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제 닻을 이용해서 배를 암초에서 후퇴시키면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네가 수심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배 앞부분의 수심은 3.6m에 불과했고 뒤쪽은 5m밖에 안 됩니다. 너무 얕아요. 당시 동인도선의 통상적인 만재울수보다 너무 얕은 탓에 잘못하면 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그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느냐? 제발 자기들이 썰물대 좌초했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두 그것만 바라고 있었어요. 썰물대 좌초한 거면은 나중에 만조가 되면은 자, 물이 다시 깊어지잖아요. 그때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좌초한 때가 지금 밀물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없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선체가 빠르게 좌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약 2시간 반이 지난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밀물일 때 좌초한 거죠. 따라서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는 노력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닷물이 배 주위에서 빠져나가니까 계속 파도가 몰아쳐서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거기에 썰물이 빠져나가니까 배가 산호초에 크게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곧 배가 부서지기 직전인 겁니다. 야콥스 선장은 이대로 볼수 없다고 배가 받는 부담을 줄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에 높이 54m에 무게가 150톤이나 달하는 주돗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주돗대가 없으면은 바타비아호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배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걸 잘라버리라는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배에서 주돗대를 자를 때 선장이 직접 첫 도끼질을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돗대를 잘라버려서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선장이 인정을 하는 엄중한 의미를 담은 행위예요. 그렇게 주돗대 잘라서 배 무게를 줄이려고 한 건데 얘네가 도끼질을 할때 하필이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돗대를 잘라버리면 이게 지금 배 밖에,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쓰러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재가지고 이게 배 위로 쓰러진다. 그래갖고 54m에 150톤짜리 나무덩이가 배로 쏟아 배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갑판은 난장판이 되고 배는 오히려 더큰 충격만 받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무게를 덜기는커녕 그냥 애꿎은 돛대만 잘라버린 겁니다. 이제 배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이 100% 확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암초에서 벗어난다 해도 아, 돛대를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완전 망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밀물 때도 바다 밑으로 잠기지 않는 섬이 주변에 있기만을 빕니다. 거기로 건너가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배가 없으면 빨리 밟을 땅을 찾아야 되겠죠. 대상인 펠사르트는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제법 큰 산호섬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죠. 좀더 가까운 곳에 작지만 몇 개의 산호초군이 있었어요. 일단 대상인은 가까이 있는 암초로 사람들을 데리고 피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무렵 야콥스 선장과 선원들이 단정을 타고 산호섬들 탐험을 떠나고 2시간 뒤에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옵니다. 일단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작은 산호섬 몇 개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에요. 지금 바타비아호는 언제 부서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최대한 빨리 주변 섬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 펠사르트는 걱정이 있어요. 뭐냐? 지금 얘는 배에 실려있는 금은보화와 화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만약 화물이 유실되는 일이 생기면은 얘는 그야말로 모가지예요. 회사에서 바로 잘리고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목숨이 경각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안전하게 실어 날라야 할지, 화물을 먼저 실어 날라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펠사라트는 일단 배 위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섬에 상륙시키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귀중품은 이따 옮기고 사람 먼저 구하고 보자라는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죠. 아침 10시에 첫 생존자들이 단정을 타고 피난처인 산호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파도의 공격에 시달리던 바타비아호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암초 사이로 솟아오른 바닷물이 배 제일 밑층인 화물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밥쟁이와 배대목들이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달려는 들어요. 그러나 틈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화물창에 배의 보급품이 다 적재가 되어 있잖아요. 배의 식량과 식수가 모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닷물로 인해서 이때 상당량의 물자가 유실되고 맙니다. 바닷물로 이제 배 밑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실어나를 단정이 배에 두 척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먼저 막 보트에 타려고 보트 타고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수영을 해서 가까이 있는 산호섬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바다에 뛰어내려서 막 헤엄을 친 거죠. 이 과정에서 12명이 익사하고 맙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300여 명의 사람에 비해서 단정 두 척은 꽉꽉 채워서 태울 경우 60명밖에 사람이 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선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분주히 산호섬 사이와 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배와 산호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바타비아호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산호섬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데려다 놓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없는 곳입니다. 섬 한쪽에서 맞은편까지의 거리가 겨우 160m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작은 크기의 섬인 거죠. 해질 무렵이 되니까 그곳엔 180여 명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단정들이 사람으로 꽉차 있던 탓에 식수나 식량을 섬에 거의 가져다 두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날 하루 동안 일단 사람 목숨이 먼저니까 사람만 실어다 날랐던 거죠. 그래서 산호섬에는 식수 약 85리터, 빵 12배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한 와중에도 대상인 펠사라트는 동인도 회사의 재산을 지켜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급한 상황에서도 오늘날 한화로 50억 원 가치의 금과 보석을 실은 나무괴짝을 섬에다 옮겨놓습니다. 한편 침몰해가는 배에는 120명의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생사의 길로에 놓이니까 배는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동인도 회사 직원들의 통제력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상당수의 선원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이러면서 포갑판에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서 술통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술 시컷 마시다 죽을 거다 이거죠. 포수들 역시 사관들이 보관해둔 배 뒤편의 술병 보관실로 뛰어갑니다. 좋은 술 마시고 죽을란다 이거죠. 여기에는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비싼 술들이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 사관들의 거주 지역을 포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질을 당하는 규칙 위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방 보조원들이 포수 앞을 막습니다. 야, 어딜 들어가려고 하냐? 이러는데 지금 어차피 아수라장이고 배는 침몰해가니까 더 이상 사회의 법이 먹혀들질 않습니다. 포수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주방 보조원들을 겁주고 술을 뺏어서 실컷 마시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견습 사관들이 대상인 펠사르트의 방을 부수고 들어가서 온갖 귀중품을 약탈합니다. 곳곳에서 약탈이 발생하고 선원들은 술 퍼마시고 총 쏘고 칼 휘두르고 그러니까 항상 엄격한 선상 규율에 통제되어 있던 법 아래 통제되어 있던 배가 갑자기 무법지대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재밌는 건 어차피 다들 자포자기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폭도들이 배 곳곳에서 약탈한 보물을 갑판에 쫙 뿌려놓고 그냥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금화나 음화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오늘날 하나로 정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석과 금화들인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술에 취한 선원들은 서로한테 금화를 막 던지면서 장난도 치고 바다에다가 막 은화를 뿌리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존자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일단 첫날 밤을 보낸 산호섬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좀더큰 섬으로 사람들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좀더큰 섬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정말 보잘것없어요. 너비가 90m밖에 안 되는 섬이었고요. 이 섬이 나중에 바타비아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는 섬입니다.
저희도 이야기에서 이제부터 바타비아의 무덤이라고 이 섬을 부르겠습니다. 바타비아의 무덤은 작은 섬이었지만 최소한 보트들이 상륙해 있을 수 있는 모래밭이 있었고, 바타비아호에 탄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찾은 볼품없는 곳에 비하면 나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날 정오까지 180여 명의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식량을 가지고 바타비아의 무덤으로 옮겨갑니다. 대상인 펠사라트와 정예 선원 40명, 그리고 귀빈 승객들은 처음의 작은 섬에 남아 있었고요. 이 작은 섬에서 선장이 대부분 식수와 식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배 갑판위는 아직 70명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펠사트는 어제 폭동을 일으킨 얘네들 목숨은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지금 대상인의 걱정은 무엇이냐? 배에 실린 돈이죠. 어떻게든 저걸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안 그럼 자기 모가지니까. 그러나 그날 하필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대상인은 돈을 싣고 오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이 둘째 날이 된 거잖아요. 그때 배가 좌초하고 둘째 날에 밤이 되었을 때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는데, 우선 식량과 식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식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모두가 갈증으로 죽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작은 산호섬에 있던 야콥스 선장과 대상인 펠사라트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한 논쟁을 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처음 도착한 섬에서 두 척이 있는 보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량과 물도 얘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반면 180여 명의 생존자가 있는 바타비아의 무덤에는 식량과 물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보트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른 섬으로 가거나 애초에 좌초되어 있는 배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대상인 펠사라트는 얘네들을 구하러 가자고 보트에 있는 식수와 식량을 싣고 도와주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야콥 선장은 만약에 갔다가 굶주리고 흥분한 목마른 180명의 군중에게 보트를 뺏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식량과 식수를 두고 거기에 너가 붙잡혀가고 못 돌아오면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무엇보다 펠스라트와 같이 배를 타고 갈 용감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야콥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6명의 선원이 보트를 타고 대상인을 바타비아의 무덤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트 타고 보트에다 이제 막 물이랑 먹을 것을 싣고 섬까지 가보니까 180명의 사람이 빽빽하게 죄다 해변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겁먹은 선원들은 펠사르트가 물통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단정에 앉아 있으라 이러면서 제지를 하고 급하게 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던 사람들 아무런 도움도 못 받게 된 거죠. 결국 다음 날 아침 대상인은 물이 나오는 다른 산호섬을 찾으려고 탐험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마실 물이 있는 산호섬은 찾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사람들에겐 물도 없는 거죠. 한편 야콥 선장은 자신들의 위치가 미지의 산호초군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측 위치에서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서 인도 남쪽 한 3,600km쯤에 자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이 정도면은 보트를 타고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자바까지 항해를 해볼 만도 합니다. 따라서 바타비아호가 암초와 충돌하고 나흘이 지난 후 바타비아호에 보트를 타고 펠스라트와 선장 야콥스는 도움을 요청하러 떠납니다. 이때 48명이 얘네와 같이 타고 갔다고 해요. 문제는 이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바타비아호의 무덤에 있는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전혀 먹을 것도 안 주고 식수도 안 주고 그냥 갔다는 거 있죠? 거기다가 아직 침몰하고 있는 바타비아호 이 배에는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물론 70명이나 되는 얘네들은 누구냐? 폭동을 일으켰던 흉악무도한 자들과 술주정뱅이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70명 가까이 배에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 버리고 지들끼리 배 타고 사실상 달아나듯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70명의 그 술주정뱅이들과 침몰해가는 바타비아호에 남아있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배의 넘버 3인 부상인 코르넬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1은 대상인 펠사라트고 넘버 2는 선장인 야콥스겠죠. 그리고 이제 넘버 3인 부상인이 있는데 얘가 바로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고 저의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 되겠습니다.